오늘은 육포로 맛있는 밑반찬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육포를 가위로 잘게 자른 후 프라이팬에 물반 컵을 넣고 약간 요 육포가 부를 때까지 좀 자작하게 요좀 끓여줍니다. 자, 이렇게 어느 정도 물이 거의 졸았어요. 이럴 때 마늘을 넣고, 마늘도 다져서 넣고, 매운 고추, 저희들 매운 걸 좋아하니까 매운 고추 정량을 좀 넣겠습니다. 자, 이제 어느 정도 졸여진 다음에 고추장. 취향에 따라 조금 맵게 드시는 분은 한두 스푼 정도, 우리 밥 숟가락으로 한 두 스푼 정도, 저는 한 스푼 반 정도 넣었습니다. 자, 이제 어느 정도 다 되었다 싶으면 마지막에 후추, 맛술, 그리고 저는 매실, 이렇게 한 스푼씩 넣어서 다시 간을 조금씩 맞춰 봤어요. 그러니까 매실 한 스푼, 맛술 한 스푼, 그리고 통깨 한 스푼. 여기다가 조금 잠깐만 한 1분 정도만 졸여주시면 맛있는 반찬이 다 됐습니다.